네, 안녕하세요. 복세편세 구독자 여러분, 치에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복세편세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가 있죠. 보이시나요? 아, 산리오 캐릭터즈 콜라보 제품을, 신상품을 또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못 참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레고 레고 너무 궁금해. 어서 오십시오, 세븐입니다. 안녕. 제가 오늘 산리오 캐릭터즈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크로미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머리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 정도만 담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왜, 도대체 왜 산리오 제품과 세븐일레븐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와보실래요? 한번 가보자. 레고 레고. 네, 오늘 세븐일레븐 산리오 캐릭터즈 콜라보 제품 먹방 토크를 위해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세븐에서 신선식품 담당하고 있는 윤진수 MD라고 합니다. 코리아 세븐에서 냉장 쪽에, 와우,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정 MD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산리오 제품들을 세븐일레븐에서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어떻게 입다신 만큼이나 챙겨왔는데 괜찮으실까요? 함께 먹방 가능하실까요? 가능합니다. 다 드셔보셨을 거잖아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을까요? 이 세 개 중에 굳이 하나 고르. 저는 로제 크림 우동이 제일 맛있었고, 최근에 또 로제가 인기가 되기도 했었었고, 로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입에 계속 이제 쫙쫙 붙더라고요. 저는 짜장 떡볶이. 저는 크로미를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또 캐릭터 중에 좋아하기도 하고. 저 오늘 약간 크로미 세션인데 못지 않아요. 사실 약간 노리고 약간 이게 맥코이라고 해서, 매콤한 짜장떡볶이가 또 크롬이랑 캐릭터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캐릭터를 선정한 이유도 있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저는 마이 멜로디 로제 떡볶이입니다. 저는 로제 크림 우동입니다. 저는 짜장 라볶이. 와, 냄새가 근데 아까부터 잘했다 이거. 소스폼 미쳤다. 뭐야 이거? 약간 좀 엄청 달지 않아, 생각보다. 엄청 매콤하고, 원래 약간 로제가 느끼함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콤함이 딱 감싸주면서, 미쳤다. 엄청 말랑말랑해요. 이거는 약간 캐릭터화만 된 건가요? 아니면 약간 좀 더 리뉴얼 돼서 나온 건가요? 맛도 기존에 로제라는 저희가 플레이버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MG나 10대들이 워낙 로제 플레이버를 좋아하고 인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로제 쪽으로 해가지고 떡볶이를 해보자. 이거 치즈는 따로 올린 건가요? 네, 슬라이스 치즈를 동봉을 해서. 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드러운 그 로제 크림에다가 이제 아주 살짝씩 올라온 그런 매운맛이 이제 감초 역할을 해줘. 감칠맛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개발자에게 큰 칭찬을 드립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짜장볶이는 어떤가요? 짜장볶이는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꼬들꼬들하고 퍼지지 않는 라면을, 면발을 이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딱 이렇게 보기에도 그러네. 네, 퍼지지 않고 면이 살짝 얇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식감이 꼬들꼬들한 거를 계속적으로 구현을 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간식란이죠. 이게 너무 귀엽게 나왔잖아요. 하나씩 나눠 먹고 하나씩 까서 올려 먹으면 진짜 이게 조합이거든요. 자, 다 깠습니다. 아, 지금 근데 까는 동안 저 잠깐, 이게 뭐죠? 너무 귀여운데? 그거는 또 저희가 요거의 하이라이트로 이따가 이제 소개를 드릴 상품이라 가지고. 비밀하지? 네네네네. 우선 그러면 한번 드셔보실까요? 먹어볼게요. 일단은 계란을 넣었을 때는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이게 뭐 어린 친구들도 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 너무 부드럽다. 약간 크림같이. 네네. 학교 후에 딱 이렇게 먹으면 정말 완벽한 영양 간식이 되겠다. 일단 이 짜장 자체가 약간 짭조름하기 때문에 이 반숙란이랑 살짝 중화가 되면서 훨씬 더 맛이 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고. 맞아요. 근데 뭐 솔직히 믿고 보는
먹어보지 않아도 검증된 그런 딱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네,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었잖아요. 또 음식을 먹고 나면 빠질 수 없잖아요. 디저트 빠질 수 없죠. 여자의 배 디저트 배는 따로 있거든요. 남자도 따로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가져왔죠. 근데 진짜 특이하다. 약간 퍽퍽할 수 있는 식감인데 전혀 퍽퍽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뜨거운 커피와 먹겠다면 이제 오리지널. 그리고 달달한 게 땡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하면 이제 딸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다 근데 그렇게 달지는 않아서 맞아요. 예, 생각보다 달지 않아가지고 물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예. 와, 근데 제가 올해 먹은 토마토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입에 다 닿는. 좋은 걸로 보내라 했는데 이렇게. 이게 과일을 그 비타민물에 한번 빠뜨렸다가 포장한 거여서 이제 보관이라든지 이런 손도가 되게 오래 가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사과도 그렇고 이제 토마토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이제 소포장을 하고. 너무 특이한데요? 네. 그럼 이런 과일들은 어디가 신선하고 어디가 맛있는지 다 하나하나 체킹하고 네. 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직접 앵기가 밭도 가보고 산지도 어머. 가서 직접 먹어보고 되게 힘들... 네. 생산자분하고 대화도 직접 하면서. 오늘 진짜 뭘 제일 먼저 먹을까 하는데 초코 카스테라 찰떡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초코 크림이 들어있다고 해요. 내가 저거 보고 진짜 케이크인 줄 알고 속았다니까. 크림치즈. 아, 맛있겠다. 바삭해요. 요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약간 티라미수 맛을 느끼려고 할 때 이 크림이 딱 입안에 탁 터지면서 맛을 극대화해주는. 하나 먹으면 심장이 몰래 극강의 한입씩 쏙쏙 넣으면서. 아까 들어보니까 이 케이크가 예약을 걸어두고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뭐야? 예쁘죠? 케이크가 어머, 이거 거의 산리오 카페에서 파는 정도예요. 심지어 이렇게 초까지 같이 동봉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한강 피크닉에서 생일 파티 할 때 약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야 되죠? 아. 근본? 네, 근본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한번 먹고 모르겠다. 한번 더 먹어봐야지. 맛있어요? 저도. 이거 크림이 뭐예요? 우유 크림이에요? 우유 맛이 엄청. 우유 맛이 엄청 많이 나네. 이 우유 크림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 빵까지 같이 이렇게 융합되면서 녹여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는 약간 뭐가 이렇게 크림의 씨 약간 이렇게 딸기 그 씨 같은 그런 식감이 있어가지고 딸기 잼 맛이 나네. 이거 맛있다. 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아까도 그렇고 음식마다 들어있던 요 흰 종이! 아까 신비주의로 이 감춰진 흰 종이가 너무 궁금한데 뭐죠 이게? 좀 뜯어보세요. 너무 귀여워! 나는 그냥 사실 그냥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우표? 네. 모양이네요? 그 우표 씰 스티커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아, 우리 시대 예전에 우리 많이 모았잖아요 이거. 오, 나 반짝이 뽑았어. 랜덤 중에 희귀템. 아, 희귀템. 레어템. 오, 반짝반짝. 원래 처음에 뽑은 거는 안 반짝거려요. 근데 이거 몇 장 없는 거예요? 네. 아, 설레. 우리 이참에 그런 편지 한번 써볼까요?
그럼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누가 드셨다고 하셨죠? 저는 팀장님께서 씁니다. 팀장님께서 쓰니까 약간 위기감 느껴서 좀 대표님께. 오, 멋있다. 최경호 대표님께. 저는 우리 임직원분들께 썼습니다. 붙여볼까요? 나는 아까 금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직원분들 앞으로의 나날이 다 금빛깔기를 원해서 금을 서슴치 않고 아끼지 않고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반짝이.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포카츄를 붙여보겠습니다. 우표실까지 다 붙였는데 어떻게 오늘 재밌으셨나요? 저처럼 네. 관람차도 돌리고 맛있는 또 산리오 캐릭터 음식들도 먹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시간이 좀 흐르듯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주 좋아요. 냉장부터 디저트 과일까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맛있게 먹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산리오 캐릭터를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MD님들 덕분에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븐 매거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세븐 매거진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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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너무 TMI인데 살짝 들었거든요. 제가 저희가 러블리즈 안녕 활동할 때쯤 위문 열차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맨 앞줄에서 응원을 하셨다고요.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걸 아까 얘기해 주시는데 쉴 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뭐 하나 따라 하셨다고 했는데 뭘 따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안녕 전에 그 노래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분이 뭐죠? 그 밤새도록 불안해. 밤새도록 놀이공원이요. 아, 놀이공원. 네. 그거를 사람한테 정말 많이 따라했어요. 아, 진짜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보여주시겠어요? 아,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사탕까지 원하는 건데. 세상 가장 달콤했던 솜사탕. 와!